본토보다는 홍콩 제시가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일반 제조의 대중국 수출은 적자가 고착화 구조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4년도가 아마도 이제 새로운 먹구름이 좀 없고 업체가 젊은 친구들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들은 현실 소비를 하죠. 예전처럼 막 사지 않는다. 네. 플러스. (목소리) 그러면 기업들은 뭐 민간 기업은 도태시키고 국영 기업 중심으로 다시 살려서 뭔가 다시 반전의 기회를 만들겠다, 최악은 그 모면하겠다.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어쨌건 지방 정부 부채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이것도 디폴트로 놔둘 수 있겠냐? 중국 정부의 신용이 있는데 그럼 이것도 결국 중국 부채, 국가 부채로 좀 이연을 시켜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중국 경제는 뭔가 막 돈을 막 쓸 만한 여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제 지방 부채 이야기는 뭐 이제 이게 뭐 지금 가장 말씀 앞에서 말씀드린 12개 성인데, 그러니까 지방 부채의 핵심 지방,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대차대조표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지방 정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아까 말씀 LGFV가 핵심인데, LGFV가 경제 위기 특히 지방 정부의 이 디폴트를 만드는 내관이 될 것이냐라고 이제 봤을 때, 저는 이제 결론은 그거는 아까 전체적인 중국 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진 않을 거고, 또 그걸 딱 좀 아픈 데가 심한 곳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원을 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결론은 제 답은 내관이 될 것이냐 아니다. 그저 이유를 설명을 좀 해볼게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었던 LGFV 있는데, 제가 앞에 잠시 선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중국 지방 예산에 대한 걸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게 중국이 94년도일 겁니다. 이게 이제 분세제라는 걸 합니다. 그게 이제 국세와 지방세를 분리하는 분세제도라는 제도를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뭘 하냐면 기업 법인세를 빼고는 모든 세제는 국세로 다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지방정부 예산이 없는 거죠. 아. 그리고 나서 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 예산법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95년도에. 지방정부는 지방채도 발행하면 안 돼. 적자 발생하면 안 돼. 법에 나와요. 그럼 적자 발생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세금도 가져.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럼 결국 땅 장사밖에 못 했던 거지. 그래서 땅 장사 못 해서 시작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뭐냐면 2008년도에 이제 우리가 리먼드 사태 났을 때 중국 정부가 4조 원을 풀었을 때 지방 정부도 같이 보태 이래가지고 지방 정부도 비슷한 금액으로 전부 다 이제 돈을 풀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 억지로 풀었으니까 이제 쉽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지금의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관이 될 것이냐 아니다. 그럼 세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이유는 지금 그 이슈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미 LGFV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이 2008년도 했고 2015년도부터 정리작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LGFV가 많을 때 9천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9천 개인데 그중에서 한 80%가 전부 다 형급이야. 조그마한 동네.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을 제가 보니까 4,500개가 남았어요. 이게 좀 큰 애들. 요거 지금 정리작업 하고 있다. 뭐 안 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가 아까 좀 전에 지방 부채 이제 상업화인데, 이것도 LGFV 디레버리징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이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고, 이런 있기 때문에 뭐 민간 기업들 전략적 투자라든지 뭐 지분 이전 경영 참여 방식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세 번째가 어쨌든 간에 중국 외환 보유가 있고 그다음에 저축률도 높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런 팩트를 가지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중국 전체를 흔들 내관은 아니다. 하지만 힘든 이 지방 정부들이 이 지금 부채율이 뭐 160 뭐 심한 곳은 꽤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정말 하나가 터질 경우는 지방 정부의 디폴트 사태의 전조 현상으로 이슈가 될 거리는 나타난다. 그럼 이때 또 휘청거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막아주지 않고 그냥 디폴트를 야기했을 때 그렇게 날 정도까지의 이슈가 커져갈 가능.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힘들어 정말 배짜라라고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아무리 공산당 현이지만 자기도 뭐 승진해야 되겠지만 답이 없는, 그것도 우리가 부정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민간이지만 B 위원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누워버리는 거죠. 배째. 이것 때문에 중국 전체에 대한 무디스처럼 또 신용이 내려가겠죠. 맞았다. 이런 것들 시그널을 던질 거라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또 채권 금리가 높아지게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힘들 테니.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지금 어쨌든 기업 부채가 엄청 GDP의 뭐 150% 막 네, 이렇게 된다. 이게 근데 국유기업 부채 말이죠. 근데 2년 3년짜리 단기 롤오버를 계속 해야 된다. 네. 이랬을 때는 막아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기억에 더듬어 보면은 한 2년 전까지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지방 정부 부채가 신용은 안 좋은데 중국 정부가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율이 높다. 어쨌건 그러니까 디폴트 걱정 없이 이율 높은 지방 정부채를 투자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살려는 주는데 엄마가 살려는 주는데 엄마 아빠가 살려는 주는데 이제 일단 엄마 아빠도 요령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이제 하는 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 그 파급을 하고 이제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제 버릴 건 버리고 하겠죠. 근데 지방 정부는 또 다른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이 어떻게 터져 나올지는 우리가 봐야 되죠. 근데 그거 네. 터져 나오면 또 시장이 또 혼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결국 부도 위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갈 수도 있다라는 그 공포심이 만들어지는 환경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여러 가지 요소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중국 정부가 근원적으로 확 수술을 안 하고 자꾸 대증요법 약을 자꾸 뭔가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아까 그러면 다시 거슬러 와서 말씀드린 중국 GDP가 5%를 하려면요. 중국 중앙정부 GDP가 불러면 중국 GDP라는 게 결국 31개성의 성에 다 모아서 중간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잠재 성장을 이야기할 때 매년 3월에 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월 달에 지방 양회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저희 내년도에 8% 성장하겠습니다. 저희는 6% 성장하겠습니다. 쭉 해서 올해는 5% 내외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지방 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률을 맞춰야 되잖아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5%를 요구하는데 이게 안 맞추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는 거지. 아예 딱 치면 되는데 그거를 5%를 포기하려니 아까 말씀 이거는 또 하나의 뭐라고요? 리더십의 바로미터고 일자리를 만들어도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는 뭐. 이런 악순환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어쨌든 뭘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노력은 하겠지 제가 아까 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단편적인 거고 쭉쭉 가기 전에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이 GDP를 보고를 할 때 그에 맞춰야 되는 입장에서는 매우 한계가 있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참 이러한 그 국내적인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지금 중국의 그 증시도 계속 이제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요즘 뭐 나스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화랑인데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도 많이 그 홍콩 그 증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이 문제가 또 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올해만 돌아오는 게 3조 원의 부실이네 뭐 총 얼마가 적자가 날 것이네 아주 무서운데 지금 여기에 투자하신 그 노후 자금을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휴 노후 자금뿐만이 아니라요. 여기 제가 볼 때 여기 홍콩 ELS에 물린 분들이 대부분은 서민들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럼 노후 자금도 있는데 그냥 뭐 은행에서 들여서 해서 뭐 진짜 다른 뭐 하기 전에 뭐 목돈 있었는데 이걸 뭐 집을 하기 위한 잠시 뭐 시간이 3년이지만 어쨌든 원래는 1년이면 나온다고 했는데 길어도 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 재산이 뭐 7억 정도 있었는데 이게 뭐 3반을 투입하신 분들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지금 분위기가 만기가 빠르면 1월이거든요. 네. 1월 달이 하고 그다음에 3월 그 6월 이렇게 가는데 지금 분위기는 안 될 것 같은 거지. 그렇지. 지금 이게 1월달, 3월달까지 증시가 홍콩 증시가 그러니까 한 50% 상승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만일 되면 일단은 이거 한번 우리 지금 투자 물리신 분들한테는 좀 답답하고 우울한 게 있지만 이게 일단 한번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상반기가 지나고 상반기 조금은 3월 지나서 한 5월부터는 제가 볼 때는 홍콩 증시가 본토보다 훨씬 낫다. 이걸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다른 증권사마다 다 판단하지만 제가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상반기 후반부터는
홍콩 본토보다는 홍콩 DC가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이것도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근데 그건 아까 3월이 지나야 된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한국 그 투자자들 일단 손실을 피할 수는 없는 거네요. 정부가 지금 근데 이게 ELS가 묶인 이게 왜 복잡하게 구조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상품이 워낙 파생 상품이 이제 만들어진 거라서 기간을 연장하면 되는데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지금 말은 나오는 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빨리 나와야 되냐. 손실을 지금 40% 손실 났는데 지금 빼야 돼요? 아니면 끝까지 낸 3월까지 가봐요. 그럼 40% 또 안 되면 더 넘으면 어떡해. 이런 고민도 하거든요. 그러게요. 참. 아니, 그 참 이게 이야기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그렇죠. 부분이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HGC라는 기업은 지금 다 중국 국유기업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여기 다 은행권들이에요. 중국 은행들이 다. 중국은행. 중국은행, 뭐 중국은행, 뭐 건설은행, 초상은행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이 흔들리니까 그걸로 또 은행은 더 연결돼서 그렇죠. 불안해하는. 예, 여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서방의 투자자는 불안하게 보는 것들이 있죠. 불안하게. 이게 한국만이 아니라 여러 그게 이제 글로벌 상품인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글로벌 그 헤지펀드들의 그 수익과 관련해서도 또 찍어 누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상호작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제가 저는 이해관계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네. 부분들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뭐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확인된 게 아니니까. 아니 지금 아까 그거는 제목으로는 제가 그건 확인한 것들이죠. 직접 뭐 산 것도 아니까 뭐 한 뭐 이렇게 가방에다가.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비규양 같은 홍콩 상장됐던 같은 경우, 그건 직접 뭐 바로 한 1억 9천만 대 이상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투자 이렇게 결국은 야 금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좀 정확한 팩트 우리가 8.15 모니터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많은 전문가들이 좀 살아있는 이야기, 가능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그렇죠. 게 저희들의 일이니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하여튼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렇게 ELS 관련 상품이 한번 그 손실, 그러니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반등하고 좋아졌다. 네. 과거에도 그러니 참 피해자들이 일단 그래서 말을 좀 조심스러운 거죠. 피를 흘려야지만 이게 또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잔혹한데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금융이 원래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막 함부로 쉽게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파생 상품. 네. 또 하나 내년 그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것도 있지만 부동산 아까 그도 있지만 또 하나가 내년 홍콩을 보시더라도 결국 또 이게 우리가 내년 중국의 부양책이 어떤 게 나올 것이냐, 다음 미중 관계 이런 것도 같이 또 보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어떻게 흘러갑니까? 지금 어쨌든 그 민주화 시위 이후에 뭐 좀 대만하고도 그렇고 뭐 좀 관계가 좀 요즘 소강 상태인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그렇죠. 요즘은 지금은 조금 조용하죠. 이게 지금 근데 우리가 유심히 아셔야 될 게 지금 1월 13일 날 대만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지금 민진당은 국민당하고 그다음에 제3의 이제 중립에 있는 민중당은 거의 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홍콩 이슈가 터지면 이 국민당이 지금 국민당은 친중이고 민진당은 친미입니다. 지금 비슷비슷하다고요. 대만 사람들이 지금 다 지쳤다. 독립도 싫고 친미도 싫고 뭐 하여튼 뭐 다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 비슷비슷한데 지금 이 대만 총통도 미중 간의 대리전 양상이거든요. 네. 만약에 홍콩이나 이런 이슈가 또 하나 터지면 또 바로 친미의 민진당을 확 쏠려버립니다. 때문에 그전까지 중국은 그런 불협화음을 안 만들려고 할 겁니다. 왜 지금 국민당이 이길 또 바라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민진당이 이길 또 바라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도 조용하죠.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좀 조용한 이유도 다 대만의 총통 선거와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금융권들이 좀 은행들이 살아나야 이 홍콩 ELS가 또 살 수 있다. 근데 지금 일단 부동산 위기로 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일단 은행권들이 좀 리스크가 커져 있고 위기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는 상태에서 이제 그림자 금융까지 건드려지게 되는데 아까 우리 중주그룹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그림자 금융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력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뭐 파이낸스 타임즈 봤을 때 뭐 자기들이 추측할 때 한 3조 달러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3조 달러니까 몰입도를 하면 한 4천조 넘죠. 그런데 이게 됐는데 이게 지금 이 중주그룹이 가장 대표적인
북경에 있는 법인이거든요. 네. 대표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이 중주그룹 자체가 이제 이슈가 됨으로써 이게 이제 문제가 커져갖고 그다음에 뭐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아마도 더 이제 뭐 강력하게 중국 정부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앞으로 중국 금융관리총국이 생겼잖아요. 공산당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조직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관심 있을 게 증감이나 이런 정책보다는 중국 요번에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돼 10월달에 생겼으니까 이 금융감독총국을 보셔. 이 애들이 조직을 한번 보니까 900명이 만들어진 건데 전부 다 차출되고 다 국장급 엘리트들이 뭐 차장급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있는 거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더 강력하게 이제 조금은 정리 작업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좀 더 예전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우리가 봤던 이런 식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강력한 드라이버 모니터링 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아픈 데를 드러낼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투자와 관련해서 중국이 흔들리면 또 우리도 또 영향을 받고 힘들어지니까 잘 좀 뭔가 수습됐으면 하는 그렇죠. 예, 그런 마음들인데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감정이 있으니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전 이율 배반적인 거지. 근데 우리 그쵸 다 고민이 잘 돼도 고민, 안 돼도 고민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중국과 물려있는 게 많아서 뭐 수출이나 투자나 우리 기업들 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잘 돼서 우리도 같이 돈 벌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우리가 그쪽의 어떤 그 제조업과 관련된 그들의 현황 그다음에 우리가 또 수출하는 그 분야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조업 같은 부분에서는 만약에 제조도 이제 첨단 제조와 일반 제조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첨단 제조가 미국이 제재하는 방향이 아닌 분야 영역에서는 지금 우리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 시장에 돈을 벌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도체 제재에 해당되는 우리가 삼성과 SK를 이야기하지만 그게 빗겨나 있는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중국에 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중국에 대접받고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뭐 지금 회사 이름을 이야기하는 그런데 한국 본사 전체 매출 60%를 다 중국에서 벌고 있습니다. 얘기하셔도 돼요. 어때? KBS 아닌데. 예를 들면 뭐 DB 하이텍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요새 주가 많이 움직여요. 네, DB 하이텍. 네, 네. 중국 엄청 크거든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매우 중요하죠. 돈을 벌고 있는 것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첨단 제조도 이렇게 결을 나눠서 보면 계속 이제 경기가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근데 시장이 워낙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근데 일반 제조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안 보입니다. 앞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이 분야에서 우리의 대중국 지금은 뭐 적자와 흑자를 왔다 갔다 하는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일반 제조에서 대중국 수출은 적자가 고착화 구조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뭐 중국이 뭐 애국운동을 떠나서 이미 중국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가장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직구. 지금 우리가 직구하면 미국 직구인데 중국 직구가 우리나라 직구의 반을 처음으로 반의 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린 직구 미국 직구, 중국 직구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10월까지 보면 전체 직구에서 반이 중국 직구예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이런 거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결국 싼데 쓸만하다는 거죠. 싸니까 그렇죠. 쓸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못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중국 가면 싸고 후지고 막 가짜 이런 데도 사나요. 사자 하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조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의 대중국 수출은 저는 좀 그렇게 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정부나 기업들 측면에서 새로운 방법에서 모멘텀을 정부와 중국과의 협력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좀 앞으로의 대중국 수출이 아니라 뭐 제3국을 나가는 측면에서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만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소비 같은 경우도 지금도 우리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래서 뭐 화장품 같은 게 중국에 안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좀 들어가서 보면요. 지금 중국 가장품 파는 기업들 다 지금 베트남 갔거든요. 근데 베트남 갔다 베트남에 다 지금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그분들이 또 어디 가냐면 또 일본 우르르 갔습니다. 이렇게 우르르 따라다니는 가장품 기업들이 아, 도, 야, 여기 돈 잘 팔린데 우르르 갔다.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좀 계속 두드리려면 계속 두드려야 되고 누가 뭐랬든 간에 중국 시장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이제 뭐 중국 시장은 다 망한다 이런 식의 뭐 여론 이런 것들은 결코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지도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하고 지금 K푸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인기가 있거든요. 한국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중국 시장을 좀 더 크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 저는 걱정이 바로 2024년도입니다. 2024년도가 아마도 이제 새로운 이제 먹구름이 좀 지금 먹구름이 막 보이는데 이 어떤 비바람을 가지고 올지 중국에 아니면 한중 관계? 한중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저는 중국 이야기를 또 하고 한중 관계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장 큰 부분에서는 만약에 내년에 지금 아까 총통 선거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이제 미 대선이 있잖아요. 네. 미 대선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바이든이 재선에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때 상황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시진핑은 트럼프를 지지할까요? 바이든을 지지할까요? 이런 질문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 상황이 매우 바뀌어 버린다.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내년에 이슈가 미중 간의 이슈가 더 이렇게 확대되면 중국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럴 경우 이제 우리는 직간접적 영향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조금 거기에 대한 뭐 조금 범위를 좀 넓혀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우리가 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 중국인들이 다시 몰려온다 이슈가 됐었잖아요. 요커? 그래서 예. 근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보니까 기업들의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이런 느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비 심리가 가라앉으면서 외국 자체를 안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유가 있나요? 요커들이 줄어든 거야? 네. 한국 자체가 경쟁력이 없는 거죠. 아. 일단은 첫 번째는 아까 소비 심리를 일단 외국 나가는 걸 줄이자. 횟수를 줄이자.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줄이는데 내가 옛날에 10번 갔을 때 한국을 자주 갈 수 있었어. 뭐 혹은 3번 간다 치죠. 해외여행 3번 가는데 지금은 한 번밖에 못 가. 근데 한국을 가야 돼? 동일 효과가 별로 없는 것들이죠. 근데 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다 스마트화 됐기 때문에 알뜰 소비를 하는 거죠. 그렇지. 특히 중국의 MZ세대들은 정말 스마트를 보고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면은 전부 맛집, 그다음에 그 평판 이거 보면서 다 먹는 것부터 저 숙박까지 다 결제하니까. 제가 명동에 걸어가는데 젊은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그냥 영어로 막 제가 중국을 할 줄 아는다는 모르니까 물어보면서 올리브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국을 올리브영 하는 거 아, 맞대요. 자기가 여기다 사야 될 게 있대. 그 다 쿠폰을 다 받아놨더라. 그러니까 그 집을 가야 된대. 그러니까 이까지 온 거지. 옛날처럼 깃발 들고 와서 자 여기 들어가세요 하면 우르르 여기서부터 여기 다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 우리 그 소위 그 이거 단체 관광 이게 아니라 이제 개별 여행으로 다 바뀌니까 FIT로 다 바뀌었죠.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또 주체가 젊은 친구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들은 현실 소비를 하죠. 예전처럼 막 사지 않는다.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국에 대한 동인 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복합적입니다. 세 번에 한 번 밖에 못 가는 내가 꼭 한국을 가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경쟁력을 높이는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또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이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을 자꾸 고민해야겠군요. 정부에서 노력을 또 해야죠. 그러니까 국가 이미지 자체가 서로 좋아질 수 있게끔 네. 한중관계도 잘 만들고 근데 이거 미중 패권 전쟁 끝나기 전까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눈치 보는 데서 뭐 일단 미국 쪽에 이 라인에 섰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인에 섰다는 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라인을 그거를 이제 그렇게 대놓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K 뭐 방송 나왔을 때 그 말을 했는데 미중은 이제 상수인데 한중 관계를 이제 종속이 아니라 조금만 독립적으로 가는 게 해야지만 조금 풀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적을 만들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중국 경제 그리고 중국 부동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박승찬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톡이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톡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 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 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